아, 이거 왜 이러지? 와, 좋다. 햇빛 진짜 오랜만에 난다. 눈 다 녹았다. 이 캠핑장에 거의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오, 너무 진다. 차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왜 이러노. 아,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 방금 열려. 열어놓자. 길을 잃었지. 안에 반숙 됐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맥모닝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맛입니까? 아, 진짜? 응. 똑같대. 와. 이게 더 맛있죠. 좀 쨍쨍. 맛있네, 이거. 이렇게 안 눌러붙은 맛이죠. 아, 여러분, 이거 월마트에서 샀나? 저번에도 느꼈는데 급하게 사느라 그냥 이 우유 샀는데 약간 플라스틱 맛 나요, 우유에서. 몇 번 그런 거 같은데 요리 생긴 건 좀 피하는 게 좋아. 아, 짱 맛있다, 진짜. 해시 브라운은 알지에서 사시면 돼요.
오, 진짜 맛있어. 와. 핑거푸드. 오늘 점심 뭐 먹나요? You? Yes. This sure. Computer, we don't use that. Okay. Yeah, sure. 동해 캠핑.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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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우. 저렇게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캠핑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캠프사이트 주변을 걸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곰을 퇴치하라. 곰이 나타나면 여기가 이뻐서 사람들이 끌려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되겠다. 저기 집 나왔던데. 집 얼마던데? 나갈 때 진료하러 가서 시세를 보는데. 근데 은퇴하려면 10년 더 일해야 된다. 난 그럼 먼저 그만둘게. 무섭시야. 뭐야? 영지보다 나이가 많아. 와이. 와이 뭐 되는 건가? 와 장난 아니다. 저 위에까지 다 왔어. 위에 봐봐. 우와. 대박이네. 야, 이게 장난 아니네. 갑자기 마리오에 없어졌어요? 코로심시에도. 많이 쓰러졌다. 도로가 있네. 어, 저기 레이크가 보이는데? 길을 하나 만났어요. 뭐가 있네? 학교인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아, 시원하게 좋은데? 가방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네요. 저기 처박혔습니다.
그냥 안 씻어도 되겠다. 이때까지 오고 캠핑 가서 먹은 밥들 다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네. 넣고 고추 넣고 곱창 전골 냄새가 난다. 한 스푼 넣어줍니다. 알렉사, set the timer 10 minutes. Timer for 10 minutes. Start it now. 진짜 놀라지 마라. 진짜 그냥 순대국밥이다. 할랄랄랄랄라. 알렉사 울었다. 진짜 이거는 집에서 해먹었으면 이런 맛이 안 나. 아, 집에서 계속 밥을 하기가 싫어요. 아, 내가 할게요. 먹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시꺼매요 다. 오늘 랜턴 켜가지고. 다음 캠핑 메뉴 정했다. 어? 뭔데요? 미국 따라 와. 콩나물 대잔치. 메인 메뉴는 뭔데요? 콩나물. 콩나물 대잔치. 이 가물아 고문다. 마무리해. 마무리할게. 한번 고물까지 싹 다 잘 먹었습니다. 왼발. 이동 중에 공간한다. 공간은 열애 이 새끼가. 다시 왼발. 이동 중에 공간한다. 공간은 지재산에 하나 둘 셋. 멋있는 누구냐 너? 쏴기라 미신다 쏴. 그만해. 왼발 힘들다. 왼발 하나부터 이까 또 공간은 왼발의 공간. 공간은 베이비샷 원 투 쓰리 포 베이비샷 고투. 오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방금 켰고 체감은 좀 영하인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요. 또 잘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맛있어. 눈이 조금씩 온다. 와, 결로가 이어 나도 난다. 실수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도 없네. 어씨. 왜 그랬지? 어제 불장난 너무 많이 했나? 신기하다, 오빠는 항상.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저희 멋집으로 출발할 거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안전 캠핑, 또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일에 된 참치 하나 샀고요. 맨투맨 티 제 거 두 개 샀고, 마들렌 이거 살 꽉 찌는 거 계란 샀고, 연휴 때 연어 스시랑 연어 구이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하고, 체스나 씹고, 스윗 어니언 샀고, 키린 우리 거 아니고 마늘 샀고, 바로 사서 바로 뜯어버리는 클라스. 목에 맥혀요. 여러분 기름 넣으러 왔어요. 기름 다 써가지고. 그래서 3박 4일간의 첫 겨울 캠핑, 미국에서 첫 겨울 캠핑을 성황리에 종료하고 집으로 진짜 가는 길입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트레일 한 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폴대 안 가져와서 집에 간 것도 기억나고. 그거 폴대 안 가져왔는데. 순대국밥 먹은 거, 군가 부르면서 저녁에 뛰어간 거. 베이비 샤크도 다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근데 오빠는 또 안 가고 싶다며. 미안해요.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전 캠핑, 그리고 즐거운 캠핑, 겨울에는 또 꼭 난방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